들어올립니다. 라인 따라서 한 번에 달립니다. 자, 내줬고요. 안쪽에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아주 대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박준혁 선수였을까요? 아,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간이 열리자마자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살짝 굴절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공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 박준혁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아주대가 일찌감치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어, 느린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박준혁 선수가 맞군요. 속도를 살리면서 달려갔고 굴절 없이 그대로 니어포스트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박준혁의 대단한 슈팅이 나오면서 아주대가 기분 좋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박준혁 선수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또 한 번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울산 현대고 유스 출신이고요. 아, 이환희! 왼쪽 이성민. 자,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왼발 크로스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멀리서 붙입니다. 들어갑니다. 조상혁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 아주대가 이제 한 발짝 더 멀어집니다. 김천대가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 왼쪽에서 너무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조상혁 선수의 신장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네, 지금의 크로스 전혀 견제가 없었고요. 박스 안쪽에서 조상혁 선수와 함께 뛰어주는 선수도 없었네요. 나준수 선수가 지금은 신장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붙어주면서 방해를 좀 해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조상혁 선수가 너무나 자유롭게 완벽한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